좋은 케이스는 이제 부부가 왔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상호를 몇개 뽑아가지고 이제 상호를 간판을 걸고 난 다음에 장사가 잘 되셔가지고 저한테 지금까지도 오시는 손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중국 사람들이 좀 집요한 면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항상 오면 그렇게 발코런데가 나요. 아, 발코락내가 나면서 뭘 항상 먹을 걸 들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끝까지 파서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젊은데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진짜 심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좋게 얘기를 해서 보내는 편이거든요. 진짜 안 씻어서 나는 냄새랑, 이제 뭔가 이제 씌어가지고 나는 냄새랑은 또 틀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안 씻어서 오시는 분들은 매너가 없는 거고, 근데 씻었는데도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빙의가 됐다거나 안 좋은 것들을 잔뜩 싣고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지금은 안 들어오신 지가 꽤 됐는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사를 보다 보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점사를 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점사를 보면 그 점사를 내리면 그것만 듣고 그것만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자신부터 노력을 하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좋은 점사를 주면 시너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언제까지 살까요? 건강이구나. 네. 자식이 나한테 효도할까요?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중국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은 좀 덜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자식이 나한테 잘할까요? 돈을 좀 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는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전을 물어보지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그걸 안 물어봐요. 저희도 지금 얘기 들어서 네네. 의외인데 오히려 진짜 의외예요. 금전을 좀 많이 네,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예요.